Times. 네, 이번엔 60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연주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미펜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프리미엄급 기타들 있잖아요. 네. 그 하이엔드의 성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1펜의 성향이 아예 빠졌느냐 라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조금 약간 남아있고 그 정갈한 느낌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흔히 1펜을 칠 때 얘기하는 외색이 짙다, 뭐 일본풍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1펜에서 보통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약간 좀 투박하고 내추럴한 빈티지함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3개국을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3인 거 아니냐? 아니냐. 막 이러면서 네. 별명을 붙였었는데 그만큼 지금 보면은 3개국의 장점들을 잘 모아놓았던 장점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어느 쪽 성향인 거지? 이런 게 약간 좀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이엔드적인 성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기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시리즈의 개괄 설명해 드렸던 거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지난 시간 설명을 안 드렸던 빼먹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추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메이드 인 재팬 헤리티지는 빈티지 기타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사운드를 선사하기 위해서 제작된 기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팬더 커스텀샵의 유명한 마스터 빌더였던 마크 캔들이 검수 하에 네, 그런 빈티지 스펙들 위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팬더 USA 제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대요. 어허. 기본적으로 네, 바디와 넥 형태는 각 시대적인 특징을 잡아내고 있고요. 오리지널 팬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게 메이드 인 재팬이지 기본적으로 그런 구성이나 애초에 그 타겟팅 자체가 그 미펜에서의 빈티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펜의 느낌보다는 하이엔드 미펜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게 애초에 제작 의도 자체가 의도 그렇다는 자체가 거. 그렇게 해놓군요. 네. 그 마크 캔드릭은 뭐 2016년까지 커스텀샵에 25년 동안 재직을 했던 네, 뭐 키스트 리차드, 에릭 크래튼 등과 함께 뭐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들과 함께 엄청난 기타를 만들었던 그 마스터 빌더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개인 브랜드 하시나 봐요. 나가고 네, 2017년부터 자기 브랜드 내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검수를 해서 빈티지 기타의 성향을 뭐. 잘 담아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0 스트라토캐스트는 76.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이번 이 헤리티지 시리즈 중에 사운드 점수가 30점이 넘는 기어가 나올 것인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맥펜이나 1펜에서 30점이 넘어가는 기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힘들어요. 뭐 아프로에서 좀 잘 나온 기타들 혹은 아예 뭐 저기 커스텀샵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제 30점대 뭐 확 넘어가죠. 확 넘어가긴 하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200만원대, 100만원대 후반 200만원대 30점을 받는 기타는 거의 없었죠. 자, 그럼 바로 오늘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000원이고요. 팬더 재팬 헤리티지 60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98.5cm 전장에 3.27kg로 50보다 많이 가벼워요. 두께 43 플러스 2로 역시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픽가드 좀 더 두껍고 바디 좀 더 얇고요. 12프렛 뒤뚤려도 77로 50이 79에 비하면 조금 가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엘도의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오버 우레탄 피니쉬. 네, 우레탄 피니쉬 위에다 락커를 칠한 거죠. 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 위에 락커를 칠했고요. 이거는 식 시넥입니다. 이게 웃긴 게 소프트 V넥이 식 시넥보다 더 두꺼워요. 예. 네, 지난 시간은 50 소프트 V였고 이번 시간은 Thick C입니다. 퓨어 빈티지 싱글 라인 팬더 디럭스 헤드 머신 들어가 있고요. 본넛의 41.02mm 너비 좁아요. 로즈우드 지판에 7.25인치 184mm 빈티지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프렛입니다.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하하, 마샬이고요. 우와, 좋다.
이야 이거 원 저는 50보다 60이 더 난데 뭐랄까 좀 더 미팬 쪽이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주얼리스트 잘 먹네 이거. 이거 진짜 선생님은 50보다 지금 좀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네. 느낌이 확실히 보이네요. 마샬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저 프레젠스가 지금 2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거 5까지 올려갖고 한번 개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상상하지 않을까요? 상상? 네. 지금 다 중립이죠. 야 좋다. 좋습니다. 우와. 생글생글한 톤이 또 나와주네요. 그래요. 야, 요거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 같은 반주입니다. 예스.
스타일. 어 저절로 쳐져. 야. 잘 들어봤습니다. 자 50과 60에는 좀 성향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똑같죠. 2062. 2062 알겠습니다. 2057과 2062.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프리티 빈티지 드렸잖아요. 네. 이번엔 프롬티어 빈티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아, 뭐 좀 더 확실하게 혁신적이에요. 네. 이거 지금 아까 이누 씨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확실한 캐릭터 원하시는 네네네. 분은 50보다 이게 더 확실해요. 50은 아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하이브리드 3 3개국의 그 교집합이었다면은 네. 이거는 교집합이긴 교집합인데 네. 좀 더 사운드가 그러니까, 좀 확실하네요. 예, 확실해요. 네. 그 60으로서의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로즈우드에서 기대하는 좀 더 뭔가 많길 바라잖아요. 네. 부잣집이길 바라잖아요. 네. 사운드가 네, 그런 부분도 확실하고 그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50 같은 경우에는 그 미펜, 맥펜, 일펜의 그 중간 지점에서 요렇게 거기 잘 감싸고 있었다면 얘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네. 그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미국 우리가 미펜에서 원하는 그런 프리미엄 사운드 그런 빈티지 사운드들을 잘 구현해내는데 그 소리가 조금 깔끔하다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올랐네요. 네, 선생님 사운드 30, 따란. 가성비 15, 편의성 네. 16, 디자인 17, 네. 총점 78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오. 15,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78점이고요. 평균 78점. 오. 이게 보면 선생님은 지금 다른 거는 전혀 변화가 없이 사운드만 1점이 올라갔고요. 네. 저는 사운드와 편의성이 1점씩 올라갔는데 아. 그 편의성인 부분에서는 50보다 이제 60에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이런 세부 네. 수치들이 조금 변화하면서 연주감이 조금 편해진 네. 느낌 그리고 사운드적인 범용성이 조금 더 확보된 느낌 이 부분에서 저는 편의성을 60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점 정도를 더 줄 의미가 있다. 예, 있다 있을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해서 저는 총점이 2점이 올라갔고요 선생님 1점 올라가셔서 지금 78점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무게도 가볍고요. 네, 거의 뭐 80점에 가까이 다가간 점수가 나왔는데 야, 잘 맞았어요. 이제 뒤에 나올 거는 뭐냐면 50 텔레 그리고 60 텔레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60 재즈 마스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시리즈의 최고점을 얘로 예상해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최고점을 텔레들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얘가 78 정도면 거의 맥시멈 찍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다음 시간에 혹시나 또 모르니까 기대하면서 이제 텔레 5060 텔레는 또 유저빌리티가 고정빌리티가 나가니까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저기 사운드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텔레가 스트립보다 1점이나 2점 정도 유저빌리티가 낮게 낮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엄청 좋아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좀 손해를 봐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5060 텔레 순서대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